우리는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아니, 삼촌이 우리를 안 써줬잖아, 우리 이름을. 써있잖아, 안녕. 오, 방송 잘하는데요? 라고 쓴 거야. 그럼 반말하니, 너한테? 시원, 저리 가봐. 나 좀 뭐 좀 먹게. 방 안에, 이거 먹은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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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요. 알았다요. 아, 빨리 가자. 아, 진짜 이거. 아, 빨리! 아유, 조용해, 조용해. 알겠어. 아, 빨리 와. 아빠 라이어층에 또 오라고 했어. 국감. 못 살겠다. 왜? 아마 주말에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꼬기 밖에서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 큰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고기 훈제 먹는 거 큰 거? 거기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은 될려나 모르겠네. 내일은 나 혼자 먹을 거고 내일 모레 토요일 날은 좀 맛있게 먹을 거예요. 고기 다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데요. 고기를 뭘로 잡을 건데? 낚싯대. 어? 낚싯대. 낚싯대? 응. 있잖아. 낚싯대로 어떻게 고기를 잡아? 아, 오 방송 잘하시네요. 가 끝이야. 보고 계시나 보지 뭐. 니네 때문에 그래, 니네 와서. 내 몰래? 아니. 왜? 안 먹어? 그냥 먹을래. 먹지 마. 아, 뭐. 내 것도 모자라. 뭐가? 천천히 있어. 아까 이거 여기 오니까 바로 이게 안 돼, 와이파이가. 아, 안 돼, 원래. 좀 봐, 좀 더. 삼촌! 삼촌! 왜 삼촌 이제 왜 안 말해 삼촌? 나왔나 보네. 여기 캠퍼로 해야 돼. 네.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이제 아빠 이제 봤는데? 어, 가. 올라가. 아니, 얘네 둘 다 왜 왔어, 근데? 아빠가 나 오라고 했잖아. 아빠, 근데 이쪽에서 찍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쪽 가. 그럼 저쪽으로. 저쪽에서 찍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데. 맞아요. 저도 애들 보는 중이라. 저녁에 술 안 드세요? 저녁에 술이라도 먹어야 재밌지 않나? 맞아요. 진짜 술이라도 먹고 싶을 때 내가 이렇게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진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자 술 먹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짠할 사람이 없어. 엄마! 엄마! 엄마 말해! 엄마! 왜? 왜? 엄마 말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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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저거 봐, 빨리. 와이파이가 안 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앞에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진짜로. 맛있고. 아, 기다려봐. 좀 가서 기다리면 될 거야. 맛있고. 진짜 그거는 진짜 나쁘지 않은 거. 뭐가? 왜요? 니는 엄마야. 엄마라고? 유튜브는 안 하시나요? 유튜브는 안 해요. 아니, 조조TV 해요. 저랑 조민준 거. 자. 이거 해요, 해요. 유튜브 해. 이거 캠핑카 사고 나서 저 혼자 일부러 하는 거야. 저 옛날에 돈가스 먹는 유튜브 했고요. 이제 누나. 그래가지고 일단은 애들한테 좀 많이 남겨주려고. 호랑나비춤도 있었고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김밥 먹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어디 놀러 가서 김밥을 먹었죠. 아이고 왜 이렇게 둘 다 다 와서 이래. 준비해서. 알았어 알았어. 저 올라가서 봐. 그냥 가서 보는 게 더 될 것 같은데. 응, 가서 봐. 아니요. 잘 가. 이거 가져가. 아디오스. 가지고 가져갈 거야. 이거 있느라 그거 나중에. 진짜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애들한테 좀 남겨주려고 한 거예요. 남겨주려고. 뭐 남겨주려고? 너무 심심할까 봐. 조민은 너 여기. 너도 가 그럼. 아이, 왜? 둘 다 가. 어차피 아빠 혼자 있어도 돼. 둘 다 가. 그러면은 이제 조용 이제 조용해지겠네. 빨리 가.
그래서 나 여기서 몰래 먹는데 가끔 애들 오면 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는 좋은 게 그냥 유튜브는 모르겠어요. 녹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다시 보기도 편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하는 것도 있죠. 여기 일부러 구석에 짱 박혀 있는데 계속 심심한 애들이 오네. 아주 죽겠네요. 애들은 심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 모르죠, 뭐. 나중에 시간이 됐는데, 아빠 사진 하나 없는데. 그래서 동영상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이런 것도 나쁘진 않죠. 어떤 거요? 뭐 이거 지금 방송 한 거요? 캠핑을 한 거는 좀 됐고 캠핑카를 산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캠핑카 사고 나서 여기에 노래방 기계하고 다 놨어요. 금용 노래방.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 검정색 보이죠? 저 스피커까지 사운드바까지 다 달았어요. 제가 오늘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아주 저 혼자 이렇게 놀고 하는데 일주일 됐나? 사온 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적적한 거예요. 적적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까 캠핑카에서 뭘 하지 하다 보니까 그냥 와서 이런 거나 하자 이런 거. 왜 심심하진 않더라고요. 술 먹는데 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나쁘진 않아서 그래서 한 거죠 뭐. 많이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술 생각날 때는 제가 술 친구는 잘 해줄 수 있어요. 짠짠은 진짜 열심히 잘 해줄 수 있죠. 내가 워낙에 술을 좋아해가지고. 캠핑카하고 카라반 달라요. 캠핑카는 차 자체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카라반은 엉덩이에 달고 다니다 보니까 일단은 트레일러 면허증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트레일러. 그리고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캠핑카는 기본 1톤 트럭 기반으로 돼 있어서 요번에 알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1톤 트럭 기반이라서 차고지가 없어도 돼요. 그게 뭔 얘기냐면 집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카라반은 집이 있어야 돼. 어디 특정한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여기 카라반하고 캠핑카는 달라요. 그리고 600리터급 이상만 일단은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600리터 미만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카라반도 작은 거 사시면 굳이 뭐 차고지도 없어도 되고 것도 없어도 되는데 일단은 공터가 있는 곳에 있어야 본인도 편하잖아요. 공터가 있어야 나도 편하고 서로 편한 거죠 뭐. 저야 이렇게 막 농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해봐야 뭐 5분 거리 뭐 5분이 뭐야 걸어서는 2분 거리 밖에 안 되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멀리 있으면 못 하잖아요. 멀리 하고 싶어도 그게 문제지. 좀 멀리 있으면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카라반보다는 캠핑카가 더 나은 것 같아. 카라반보다는 캠핑카가 좀 낫고 카라반을 할 거면 진짜 아싸리 이빨이 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옆구리 나오고 막 엉덩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검정 큰 거 확장되는 거 그런 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애매하게 조그만 거 사면 솔직히 이 포레스트라는 놈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1톤 트럭이라. 근데 이제 뒤에 스마트 베드가 있어서 제가 산 건데 원래 이거 사기 전에 제가 마세라티를 타고 다녔는데 이거 그냥 계속 방전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애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이걸 샀는데 스마트 베드까진 좋아요. 스마트 베드가 없으면 정말 좁아요. 이 안에가 지금 화면에는 되게 넓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좁아요. 엄청 좁아. 여기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이렇게 의자가 돼요. 좌측 우측. 그래서 아 전면 보기가 되고 근데 벽을 봐야 되잖아요. 벽을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벽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4인이거든요. 4인 4인으로 이제 프로스토 풀옵션인데 내가 봤을 때는 텐트도 치고 해봤는데 캠핑카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아요.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어디 한 군데 딱 놀러 갔다가 새벽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돼 그러면은 내가 있는 자리를 내려서 여기 침실로 만들면 되거든요. 침실로 만들어서 애들 자게 하고 뒤에 이제 스마트를 땡긴 다음에 그냥 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뭐 굳이 시간이라기보다도 편해요. 캠핑카가.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막 이런 거지의 기본 조건을 텐트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왜냐면 제가 이 차가 있는 자리가 원래 텐트를 쳐놨었어요. 텐트를 쳐놨다가 내가 캠핑카를 가져오면서 이 텐트를 벗긴 거예요. 텐트가 6개월 정도 있었어요. 이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 되니까 난로 펴야 되지. 전기장판 그리고 비 오면 휘청거려서 비 들어오지. 막 위에 막 이렇게 막 물 새고 그러면 이게 계속 텐트를 쳐놓으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요 또. 막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텐트가 텐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텐트가 텐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천막이 천막 이렇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캠핑카를 놓으니까 시간도 시간 맞죠. 엄청 빠르니까 기동성이 좋잖아요. 여기 있다가 뭐 부산을 갈 수도 있고 뭐 태안을 갈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아요. 왔다 갔다. 그것뿐이 아니라 안에서 뭐 전자레인지도 있지 뭐 냉장고도 있지 다 있으니까 에어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편하고 막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용으로 봤을 때는 캠핑카가 진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좀 비싸잖아요. 비용이 없어요. 속도 제한. 제가 110km까지 달려봤는데 잘 가요. 속도 제한 같은 거 없어. 근데 110을 달리면 차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막 이래요. 무게가 있어서 무게감 때문에. 그래서 막 다들 빼는 사람들 막 뒤에 서스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실려있는 게 많다 보니까 뒤에가 지금 놀아요. 이렇게 한 100km 넘으면 큰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요. 쑥? 쑥? 뭐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타요. 그래서 리밋 같은 거는 없는데 캠핑카가 되게 재밌는 게 뒤에 90km라고 써 있잖아요. 그건 내가 90km를 가겠다는 얘기지 차가 90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90이라고 써 있으면 아 얘는 그냥 90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포터2는 140km 이상을 가요. 원래가. 근데 이 차는 140으로 가면 뒤집어지겠죠. 깡통이라 이렇게 내보나니까. 그러니까는 안 가는 것 뿐이고 그거 아니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리밋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90km, 100km의 리밋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밟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0km 이상 가더라고요. 제가 110km까지 밟아봤거든요. 아이고 웬 제가 100km 이상을 밟아봤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아우 고맙습니다. 대박보다도 나는 그냥 이런 게 좋아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노는 게 좋아서 그래서 시작한 건데 맨날 오세요. 제가 매일매일 저녁에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저녁에 메뉴는 똑같을지도 몰라요.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똑같.